안녕하세요. 이번에 서강대 수학과에 편입하게 된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단어장에 있는 그 단어의 밑에 그 비슷한 단어들을 적어놓고 그 책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그 단어들을 볼때그 밑에 단어들을 함께 같이 외웠습니다. 단어장만 보기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문제에서 보면 따로 어디에 노트에다 적어서 따로 준비했었습니다. 독해는 초반에 이제 시간을 재고 계속 시간만 재고 풀다가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이제 시간 같은 거 재지 않고 천천히 읽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재고 풀어도 될 정도로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간을 재면서 그렇게 시간을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 그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걸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야로 넘어간다고 그 전에 했던 공부를 시간은 줄이되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편입수학은 이제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계속 교재 반복을 통해서 조금 익혀나가고 그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 익숙해서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교재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각 학교마다 이제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면접에서 나온 그런 질문들을 이제 따로 기록해 둔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진짜 뭐 거의 한 두세 개 빼놓고는 다 작성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이제 공부를 할때 문법이랑 이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진짜 하루에 한 네다섯 시간은 진짜 단어에만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고 제가 전적대가 공학 계열이었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은 조금 배워서 왔기 때문에 베이스가 있어서 이제 영어 그러니까 어휘랑 문법 공부를 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더쓸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미적분을 복습 하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해나갔습니다. 하반기가 되었을 때는 수학을 공부해야 할 시간의 비중이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그런 좀 굉장히 좀 진짜 문법 문제를 위한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외워지는 것만 외우는 조금 그런 과감함을 조금 가졌었고 하반기 어휘를 공부할 때는 새로운 어휘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논리 문제나 뭐 독해 문제 나오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도 따로 정리를 해서 외우고 새 단어장을 외우기 버거울 수준으로 왔을 때는 그냥 차라리 새 단어장을 보지 말고 좀 익숙했던 단어들을 좀더 잊지 않게 계속 익숙하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파이널이 되고서 이제 정말 수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 비중은 좀 많이 줄여서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나 영어는 이제 따로 뭘 추가로 공부하지 않고 진짜 논리와 독해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속도를 높이고 이제 계산 실수를 줄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편입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좀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할때뭐 감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며칠간 제대로 못 나오고 막 골골대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규칙적인 생활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뭐
밥 먹을 때막 단어장 보는 것도 하루씩은 뭐 접어두고 집에 진짜 한몇 시간씩 좀 일찍 가기도 하고 아니면 스트레스 풀려면 근처 노래방이나 한번 가거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영화 한편 정도는 보는 게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조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 좀 풀려 있을 테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입이란 게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꼭 가고 싶은 대학에 하나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적지 말란 소리는 꼭 가고 싶은 학교는 꼭 하나 정도는 정말 적는 걸 추천해요. 그냥 매월 보는 모의고사를 진짜 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편입하시는 분들의 전국 모의고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시험장의 현장감을 느끼는 용도로도 쓸수 있고 또 진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김영 편입 모의고사는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시다 보면 진짜 어떻게든 답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해냈는데 여러분들이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한테 감사드리는 이유가 제가 수능 재수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된 건데 부모님은 그걸 이제 말리실 법도 한데 그냥 한번 도전해봐라 그렇게 믿어주시고 서울도 아닌데 서울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부모님한테 정말 우선적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누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준 저희 누나한테도 정말 고맙고 이제 학원에서 정말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영편이 화이팅!